유튜버들에게 구독자는 진짜 중요합니다. 유튜브 커리어와 직결되는 게 바로 구독자이고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구독자 수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채널의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반대로 줄어들면 그만큼 커뮤니티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몇 달도 안 돼서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줄거나 늘어난 채널들. 그렇다면 역대 최고로 구독자가 증가하고 반대로 감소한 채널들은 누굴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한 달 또는 1년 텀으로 잡으면 순위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 폭발적인 기록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우선 구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채널들을 보면 은메달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만큼 1위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리액션 채널의 원탑 파인브라더스를 뽑을 수 있죠. 2016년 초에 리액트라는 단어 자체에 본인들만의 고유 상영권을 등록해놓고 다른 유튜버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려 했었습니다. So with React World, we've created a new way to license format in the digital age. And unlike in TV where you have to pay huge amounts up front, we're providing the license with no upfront fees. Instead, we're sharing revenue with you after you start uploading. What? 덕분에 커뮤니티에서 크게 한 사발 욕을 먹고 일주일 만에 구독자 40만 명 이상 줄어든 적이 있는데요. 뭐 당시에도 1000만 구독자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또 다른 예로는 뷰티 유튜버 로우라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옛날 트위터에 올렸던 인종차별적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크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사건이 커지자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가짜 눈물이라며 반응은 싸늘했고 I don't even like to look at myself because like I can't even believe that I would retweet ugly things and be you know things that would hurt people. Like I can't. 여기 한술 더 떠 사과 영상의 수익 창출을 켜놔서 더욱 욕을 먹으며 일주일 만에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잃게 되죠. 1위를 보기 전에 반대로 구독자가 가장 빨리 증가한 케이스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는 퓨디파이와 T3G가 한참 구독자 수 1위 자리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시기였는데요. 퓨디파이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유튜버들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도왔었고 If you're at an airport and you're waiting for your baggage, we now have ads for you. We need your help. Subscribe. Oh, we just got pushed out of the way. 덕분에 2018년 12월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T3G도 PewDiePie를 쫓아가면서 180만 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죠. 역대 구독자 수 감소 1위는 바로 제임스 찰스입니다. 남성 뷰티 유튜버로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뷰티 채널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타티라는 뷰티 유튜버가 제임스 찰스의 배신 스토리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순식간에 구독자가 줄어들었고 일주일 만에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가 사라졌는데요. 당시 한국에서도 관심을 좀 받을 정도의 사건이었고 유튜브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죠. 물론 지금은 해명하고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이긴 합니다. 반대로 역대 구독자 증가 1위는 제임스 찰스의 구독자를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 타티였는데요. 제임스 찰스의 사라진 구독자가 전부 타티에게 몰렸는지 같은 시기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무려 4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유튜브 단기간 최고 기록이며 더 큰 드라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깨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구독자가 몇만 아니 몇천 명만 줄어도 이슈인데 해외는 확실히 스케일이 틀리네요. 그만큼 유튜버들도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